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입니다. 지난 17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학교의 재정 정보 공개 요구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된 후 해당 결의는 통과됐는데요. 이에 대한 학우와 대학 본부의 입장을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월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학교 본부 재정 정보 공개 요구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해당 안건은 5월 10일 소집된 2차 학생총회에서 논의 예정이었으나 학생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전학대회로 이관됐습니다. 해당 안건 의결을 위해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 219명 중 찬성 218명, 기권 1명으로 학생 대표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통과됐습니다. 최승혁 총학생회장은 본교의 재정정보 비공개가 대학 본부 측의 자의적 판단이며 이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위해 해당 결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치국제학과 박성혁 학생회장은 지난해 대학 본부가 비슷한 내용의 학생 대표자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총학 측은 전학대회 이후 절차적인 고민을 할 것이며 학교 본부의 재정 운영에 관해서도 주기적으로 확인해 학우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전학대회 이후 계획에 관해 총학생회를 취재한 결과 기말고사 이전까지 재정정보 공개와 관련한 본부와의 교섭 내용을 학우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본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가 1%의 등록금 돌려주고 재정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학교의 주인이 학생임을 망각한 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학생사회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일단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앙대학교에서 학생의 목소리가 많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럴수록 학생총회가 꾸준히 학교 본부와 컨택해서 학생사회의 학교 본부 재정정보 공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불한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쓰이는지 그 상세 내역을 알 수가 없어서 등록금 재정 부족 문제와 관련한 정보 공개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학우들의 적극적인 요구에 본교 김교성 기획처장은 이미 결산서를 통해 대부분의 재정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등록금 심의위원회나 총학생회와 이 간담회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학생 대표랑 소통을 했고 학생 대표 측에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모두 공개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예산이나 결산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중앙대학교 홈페이지에 특정 시점이 되면 다 공시가 되고요. 이 비공개 정보라는 건 아주 일부 사안. 그 내용은 그 해당 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언제든 이 학생 대표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과거에도 그래왔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학 본부와 적극 소통하고 대학 본부는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재정 정보 공개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UBS 이유진입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본교는 인권문화주간을 보냈습니다. 학내의 여러 인권 관련 단체들이 참가해 학우들에게 다양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했는데요. 다름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축제, 본교 인권문화주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UBS에서 취재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지난 17일부터 21일 총 5일간 21학년도 루카우스의 전야제로 인권문화주간이 개최됐습니다. 교내 인권센터와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와 성평등위원회, 장애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연대를 주제로 학우들에게 다양한 인권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인권문화 주간 동안 총 3가지의 온라인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17, 21일 양일 온라인 인권영화 상영회를 열었습니다. 또한 18일 2명의 연사를 초청하여 인권에 대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휴먼북 프로그램을 20일 코로나19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인권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5일 동안 본교 서울 캠퍼스 301관 제1 전시실과 안성 캠퍼스 808관 서라벌 갤러리에서 인권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인권센터는 인권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해 학내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과 성평등 감수성을 고취하고자 이번 행사를 3월부터 기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활동가들 및 인권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인권 주제에 학우들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봉교 총학생회 인권복지위원회는 인권문화주간 동안 학우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축제 공식 SNS 계정의 행사 홍보, 성년의 날 사업과 인복택배 결과 보고, 인권문화제 참여 독려형 이벤트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밖에도 봉교 인권센터는 서포터즈 인권 나래를 모집하고 인권복지위원회는 세계노동절 및 근로자의 날 사업, 교내 비건 메뉴 확대 등 인권 사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쾌적한 캠퍼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이제 그런 복지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학우분들이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인권 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도 따르고 늘 학우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드리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목표한 데 있어서 그리고 처음 출범할 때 약속드린 점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물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UBS 정유진입니다. 변화의 첫 걸음은 관심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언젠가 그 요구가 수용돼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넷째 주 UBS 중앙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